도와주시려고 찾아왔거든요. 아, 그날 와서 그냥 이렇게 동네 게 아니라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? 네, 다 도와주러, 이거 도와준 거예요. 이 동네는 다 그래, 그렇게 살아요. 네. 네. 아, 이렇게 가족같이 지내요. 아, 가족같이 지내요. 예, 예. 다 형님 동생하고 지내잖아요. 아, 친정한테. 아,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계시고 그랬을 텐데. 네. 없어요. 마음에 안 들면은 서로 이해하고 좀 저기에 뭐 한 발 물러섰다가 또 돌렸다 그래. 어디서 찾아. 얼마 이거 군대 다 먹었어. 밥 먹는 거 먹고 다 이거. 늦는 사람 또 없나? 얘는 사람을 이렇게 접촉이 둘째 아들이 잘하더라고. 잘해야지. 여기가 동네 사랑방이에요. 맞아요. 배고픈 사람 밥 주고 그냥. 그러신 것 같아. 네, 그런 정도. 동네 분들한테 또 막 그냥 예쁜 쌀은 형님이 내주신다. 오, 그래요? 예. 먹어요. 어, 예, 감. 항상 저희가 오면 이렇게 먹어요. 원래 이렇게 만며느리라. 아, 오세요. 내 사 가지고 오세요. 만드니까. 그냥 간장 맛있게 담아. 지금은 아파트 안 좋아해. 예. 우리가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들지. 예. 아파트 가서는 이렇게 해놓고 살 때가 돼요. 예. 당신도 왜 이렇게 돈 벌으려고 그러냐고. 누구 도와주지도 못 될 거. 뭐하러 욕심을 내냐고. 그 난 누구 놀아주지도 못 될 건데. 그러잖아요. 내가 먹고 남으면 누구를 줄 줄 아는 거래야지. 그러지 않고 모으는 거는 내 게 아니거든. 죽으면 가지고 빈손으로 가는데. 요 동남은 이렇게 놔두면 내가 볼 땐 이건 명승지가 될지도 몰라요. 남은 인생 뭐 다른 데로 타향으로 떠나서 우리가 헤매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이 누가 어느 학생이 와도 아 우리 집에서 밥 한 그릇 먹고 가. 우리 집도 예쁘게 고치고 여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다 가는 거. 안녕하세요. 해갖고